정이에요. 왜냐? 덤으로 주는 것도 재밌고.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사람들 속에 있으니 더욱 두드러지는 한 가지. 바로 아주머니의 쾌활합니다. 성격이 너무 뭐 쾌활하시고 밝으셔. 의외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시고 그럴 때 제가 그냥 이렇게 포옹도 할 수 있을 만큼 친밀감이 들어요. 언제 어디서나 먼저 다가간다는 아주머니의 적극적인 성격. 멋진 노래 솜씨에 박수 갈채가 이어진다. 아, 분위기에 떠서 그냥 오늘 기분 좋게 노래 한잔 했어요. 아, 이거 노래 좋아하세요? 하지만 늘 당찬 아주머니에게도 이 시간들이 그냥 찾아온 건 아니었다. 꿈 많던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땐 겨우 19의 나이. 여고생. 옛날에 그 시골에 그 장작 떡시로 앉혀놓고 장작불 피워졌는데 그 장작불이 나와 있을 거라고 나보고 가서 그 좀 밀어 이어놓고 오라 그랬는데.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났다. 발을 헛디뎌 부엌에서 넘어진 어머. 순간. 아유. 어머. 하필이면 두 손이 아궁이에 들어갔고 심한 화상은 결국 손목 절단으로 이어졌다. 아유. 아이들이 살아서 뭐하나? 진짜 약을 먹었어요. 그때 농약을 먹었어요. 진짜 부끄럽게 농약을 마셨는데 그때는 여자들이 손으로 빨래라고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예, 모든 거를 이 손으로 했어야만 됐어요. 그런 시절에 두 손이 없는 여자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한때는 사라진 두 손이 너무도 부끄러워 늘 감추고 살았다는 아주머니. 그런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새로 태어나기까지 아주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울지 아니야 말로 해봐 크게. 못하는 요리가 없다는 그녀는 엄마이자 할머니. 손주 생일날에 할질도 하시고 때문에 지금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는 방황.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우며 남의 손 한번 빌려본 적이 없다는 아주머니는. 요리 솜씨도 수준급. 정말 반성하게 되네요. 내가 두 손이 없지만은 남이 해준 김치 안 먹었어. 내가 담아야 최고라고 주장했어요. 이젠 30년 갈고 닦은 그 솜씨로 손자의 생일상이 한상 가득 차려졌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언이 생일 축하. 기특하게도 잘 자라 어느새 부부가 된 두 자녀. 딸에게 엄마는 어떤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을까? 초등학교 때 엄마가 그 너무너무 바쁘신데 운동회는 꼭 오셨거든요. 근데 운동회 오셨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가라고 달리기 하는 거 보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제 주머니에 그 돈을 주시면서 점심은 꼭 먹으라고 하시면서 가셨는데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게 근데 지나고 나서도 그게 맨날 맨날 미안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데 엄마한테 말은 못하고. 사실 아주머니가 넘어야 했던 벽은 장애만이 아니었다. 남편과 이별의 아픔까지. 하지만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머니는 늘 당당한 엄마였고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냈다. 너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손을 탁 놔버려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손을 탁 놔버렸던 것 같으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지킬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엄마 딸로 태어난 게 세상에서 제일 진짜 제일 선물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내가 아마 애들이 없이 혼자 살았으면 많은 걸 포기했을 거예요.
저 애들을 내 네.